자, 잘 쉬셨죠? 예. 네, 등기법 보도록 하죠. 1번이 괄호에 들어갈 단어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나왔는데, 등기를 내용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여러분 요약집 보시게 되면 등기법이 7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간단히 본 다음에 또 문제 풀고 가도록 하죠. 내용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등기는 기입등기라는 등기가 있는데, 기입등기는 새로운 등기 원인을 통해서 등기부에 처음 적어 놓을 때가 기입등기고, 종류는 세개 있다고 배웠는데, 보존등기가 있었고, 설정등기 있었고, 이전등기, 요세 가지를 기입등기라고 부릅니다. 이제 기재등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경정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변경등기도 있더라. 둘다 등기하는 목적은 등기하고 실체관계가 불일치가 발생했는데, 등기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변경, 경정하게 되고, 경정이란 것은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원시적으로 등기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경정등기 절차이고, 등기가 끝난 이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등기 하더라. 들어본 기억은 나세요? 그럼 둘다 범위가 전부인가요, 일부인가요?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원시적 일부란 말 나오면은 경정, 후발적 일부란 말 나오면 변경등기 한다고 배운 게 있었고, 말소등기라는 등기는 등기하는 목적이 등기하고 실체관계가 불일치가 발생했는데, 등기상 전부가 잘못된 경우에 등기를 없애게 한 것이 말소등기란 말 쓰고, 왜 불일치가 발생했는가? 원인은 묻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원시적 일부일 경우는, 원시적 일부는 경정, 후발적 일부는 변경, 원시적 전부는 말소, 후발적 전부도 말소로다 보니까 말소는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전부란 말 튀어나오면 말소로 빠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멸실등기라는 게 있었는데, 멸실등기라는 등기는 존재하던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를 없애기 위한 것이 멸실등기로서, 이제 하나의 사례가 옛날에 삼풍백화점 폭삭 주저앉은 경우에 등기부를 없애야겠죠. 그때 멸실등기한 것이 대상이고, 지금 나온 말소등기나 멸실등기는 범위가 얼만큼인가요? 전부인가요, 일부인가요? 전부죠. 반대로 이번에는 건물이 멸실하긴 멸실했는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멸실한 경우 무슨 등기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일부란 말로 하면 위로 튀어 올라가니까 등기된 이후에 일부이기 때문에 이때는 변경등기 사유지 멸실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등기가 잘못 지어진 경우 회복하기 위한 것이 말소 회복등기는, 등기를 부적법하게 말소가 들어온 경우에, 부적법 말소가 된 경우에 등기상 전부나 일부를 잘못 지은 경우에 잘못 지어진 등기를 회복하게 한 것이 말소 회복등기인데, 차이점은 전부 회복할 당시에는 등기 방식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사이고, 일부 말소 회복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하기 때문에 여기 범위가 전부 또는 일부니까 주의하시라 그랬습니다. 이거 물어본 것이 요 문제예요.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니까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 일부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경정등기라 한다. 얘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그 일부만을 보정하는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등기의 전부가 후에 적법하게 된 경우는, 전부가 잘못된 경우, 후전 불문하고 전 전부가 잘못된 경우는 말소등기를 하게 될 것이며, 건물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변경등기 형식으로 등기 기록이 구현된다 해서, 처음 나온 것은 무슨 등기사이고, 경정등기고, 두 번째가 변경등기고, 전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말소등기할 것이고, 등기된 건물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변경등기 사유니까 그대로 채워 넣으시면 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1번이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게 하는 권리질권 등기는, 등기가 태어날 때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부기등기입니다. 그럼 질권이 어딜 잡았대요? 저당권 잡았죠? 그럼 당연히 저당권 잡은 권리질권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사유고,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약정의 등기도 당연히 부기등기입니다.
공유를 여러분하고 좋아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우리 쪼개지 말자 약정을 다른 경우 그 등기랑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기 등기로 실행하게 되고 전세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도 보기 등기가 되겠네요. 전세권 이전 등기가 보기 등기니까 가등기도 보기 등기로 할 것이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전환권 등기도 지상권 잡았나요? 그럼 보기 등기 사유고 등기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 등기는 전부 회복 등기 주등기로 가기 때문에 5번이 주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이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지상권 설정등기는 주등기로 시행한다. 지상권 설정이라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처음 등기할 때 지상권 설정등기라는 겁니다. 그럼 을구의 주등기일까 부기등기일까? 예?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가 저에게 지상권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럼 지상권 설정은 소유권을 잡고 처음 들어가니까 당연히 의료계 주등기가 되겠죠. 그럼 1번은 기여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2번이 환매권 이전등기는 보기등기로 실행한다. 환매권 이전등기는 보기등기가 아니라 보기등기에 보기등기가 되겠죠. 두 번 나와야 돼요. 환매권이 태어날 때 애초에 보기등기고 이전 또 보기등기니까 그냥 보기등기가 아니라 보기등기에 보기등기로 들어오는 것이 정확한 말이 될 부분이며 세 번째 관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항기인의 승낙을 얻으면 주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승낙이 있으면 주등기인가요? 보기등기인가요? 옛날 나이트클럽 물 좋은 때가 언제고? 주중이 물이 좋더라. 주말이 물이 좋더라. 주말이 물이 좋은데 나이트클럽 가는 이유는 보기보기 춤추러 가대. 조용히 몰래 가자. 승낙 받고 가자. 승낙 받아서 보기보기 춤추러 주말에 간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자 몰래 가서 틀리는 거예요 자꾸. 자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니까 지금 승낙 있답니까? 있죠? 그럼 주등기가 아니라 보기등기로 가야겠네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주등기 여러 개의 보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보기등기 상황원의 순위는 그 등기에 순서여야 한다. 맞고요.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니은번 디귿번 두 개가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등기 능력이 있는 것을 물어봤는데 조립식 패널 구조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 조립식 패널이란 말은 남자분들은 패널 그러면 헷갈리는데 오히려 판넬 그러면 쉬울 거예요. 그것도 모르나? 왜 네모난 하판대기 판넬이면 네모난 거 그거 떡지덕지 붙인 건물이 있습니다. 대표적 건물이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그 합판 막 붙여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량 철골적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 이게 옛날에 경주 옛날에 대학교 MT 갔다가 무너진 체육관 그 경량 철골적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 해저면에 안반에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 요거는 토지 건물 아니니까 등기할 수가 없고 컨테이너 건물 등기할 수가 없으며 5개 풀장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컨테이너 건물 등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제 선배분이 일요일날 그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 모임이 딱 같더니만은 마늘을 한 접시 주더라고요. 농사진 거라고 해마다 한 접시 갖다 줘요. 먹으라고 주는데 저 집은 의정부고 태안에 그 바닷가 옆에다가 농지를 1000평을 샀어요. 사가지고서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끝나고 이제 연금 받아 살면서 심심하니까 의정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태안 와가지고 두 부부가 농사 져가지고서 토요일날 농사 내려와서 농사 짓고 일요일날까지 농사 짓고 올라오는 거 하루 자고서 컨테이너에 이제 거기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서 에어컨까지 있어요. 컨테이너 그래가지고서 다 있어. 그 냉장고 다 있대. 그래서 모든 게 다 있어가지고서 집을 꾸며놓은 거죠. 집을 지으면 허가가 안 나오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서 이제 거기다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농사 졌다고 마늘을 해마다 한 접시씩 주는데 작년에는 마늘이 꽤 컸거든요. 올해는 요만하더라고 마늘이 가물어서 다 요만해서 하나 까서 먹어봤더니 그 더럽게 매워가지고 아리기는 되게 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물어가지고 도끼가 다 썩어가지고서 되게 마늘이 작고 한데 그 정도 집에 가면 제가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전 땅콩을 좋아하거든요. 땅콩 네, 땅콩을 좋아해서 생땅콩을 얻어다가 먹을 때마다 후라이팬에 요만큼씩 볶아요. 볶아놓는 게 아니라
그럼 요만큼 후레팬에 달달달 볶아가지고서 이제 호로 쳐가지고 먹으면은 식은에 먹으면 진짜 슬슬 고소한다고 그거밖에 없어. 근데 밤에 강의 끝나고 집에 가서 맥주 하나 들고 들어가서 땅콩 볶아가지고서 이 한 잔 먹으면은 그 하루의 그 시름이나 그 힘든 게 싹 가시는데 땅콩을 먹어도 이렇게 견과류가 좋다 그러지 않나요? 그거 먹으면서 이제 맥주 한잔 먹는 게 낙인데 저번에 그 베트남 가가지고서 월남 땅콩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월남 땅콩이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월남 땅콩이 베트남 땅콩이 작더라고 좀. 딱 요만한데 맛있긴 진짜 맛있어요. 그 월남 땅콩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걔네는 농약값이 비싸대요. 농약값이 비싸서 약을 안 치고 재배를 다 유기농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농약을 사질 않는데 그리고 남자들은 일을 안 여자들이 농사 짓다 보니까 베트남 남자들은 그냥 놀아요 그냥. 그늘에서 그냥 담배 피우고 놀고 앉아있고 여자들만 이 농수고 신나게 일을 하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일을 할까. 그래서 땅콩을 참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해가지고 6천원이 가지고 사와가지고서 냉동실 넣어놓고 먹을 때 한 점 오씩 끝나고 볶아 먹었는데 다 먹었으니까 또 땅콩 사러 가야 될 것 같아. 베트남에. 그래서 어쨌든 가면은 또 중국 가면 사오는 게 있는데 중국 가면 녹두 사오고 참깨 사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 곡물 가장 콩 쪽에서 가장 알아주는 최고의 콩이 중국 콩이에요. 진짜라니까. 중국 콩을 세계로 최고로 쳐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중간에 업자들이 가격 후르다 보니까 막 이상하게 돌아서 그렇지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 가격 싸고 진짜 좋아요. 그거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제 먹고 싶을 때마다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부침개 먹는데 어쨌든 간에 저 땅콩 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집에 땅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가면은 이제 제가 이제 베란다가서 한번 순회를 하죠. 한번 쏙 순회하면 땅콩이 이렇게 매달아놨어. 그러면은 이게 땅콩 맞네 그러면은 좀 가져가래 그러면은 이거 말고 깐 거 줘. 그래가지고서 깐 거 이만큼씩 얻어오는데 맨날 욕먹죠. 저 녀석은 지가 까서 가지 까는 것만 가져간다 그래가지고서 집어오는 게 그 일인데 어쨌든 간에 워낙 친하다 보니까 그 동네 집에 가면 그 농작물이 많습니다. 보기 좋지 않나요? 태양까지 두 부부가 쭉 내려와서 농사 짓고서 천평 농사 짓는 게 남한테 팔 만큼은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나눠 먹을 만큼은 농사 짓는 거라서 가까운 사람한테 마늘 한 접시 담아주는데 어쨌든 간에 잘 먹습니다. 그분 때문에 나는 그건 안 할 거예요. 나는 그건 안 나이 먹으면은 저기 삼척 가서 펜션 할 거예요. 오시면 내가 재워드릴게. 여름이건 겨울이건 두 당 3만원만 내면은 저녁 삼겹살 무제한 리필로 해드리고 소주 무제한 리필까지 재워드릴게. 네 명 오면 얼마예요? 네, 12만원만 내면 하루 재워드리고 고기 무제한 리필해드릴게. 아, 손해 절대 아니에요. 고기 드시면 얼마나 드시겠어요? 아닌가? 소주 먹으면 얼마나 드시겠어요?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남는 장사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몰랐는데 저희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서 저희 좀 한 시간만 가면 그런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숙식 무조건 1인당 3만원만 내면은 숙 재워주고 고기 무제한 리필. 소주 무제한 리필. 아예 가니까 냉장고에 고기 이만큼 쌓여있고 또 소주병이 하나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장작 주고 알아서 불태서 먹으래. 그래서 우리가 불 장작은 이미 불 확 피운 다음에 가라앉힌 다음에 고기 구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불을 다 피운 다음에 고기가 먹는데 와 싸다. 아 싸다 그러고 신나게 고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지. 고기 얼마나 먹겠어요? 한 근 먹겠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이 둘이 한 근 잡으면 딱 맞더라고. 두 분이 한 근 잡으면 딱 맞고 소주 먹어봐 얼마나 먹겠냐고. 아닌가? 그러니까 그건 겉에서는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에 돌아서 보면 이게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오면은 10만원 아닌가요? 먹어봐요 고기. 그거 좋은 고기 우리 돼지 갖다 놓겠어요 그거? 미국산 돼지고기지. 그러니까 먹어봐 얼마나 먹을 거고 소주 먹어봐 얼마나 먹겠냐. 그러니까 그거 먹어봐요. 앞에서는 쫙 우리가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니까 이런 된장 맞을 방 한 5만원이면 잘 거를 따져보니까 이게 훨씬 남더라고 이게. 그래서 야 이게 또 장사 수완이구나 그래서 알았는데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때 갔을 때 그 3만원씩 내고 대체 거기 자주 갔던 이유가 그 펜션이 2만원 홀이 있었어요. 2층 방에.
1층은 방에서 2층이면 홀이 있는데, 이 홀이 뭐 하는 데냐, 벨리댄스 동호 애들이 와서 춤추는 데예요. 그래, 밤마다 이제 우리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애들이 전부 다 20대들이 와가지고 서, 못 보겠더라 해서, 전부 다 앉아가지고 전부 다 술 취한 상황에서, 어쨌든 그래서 거기 몇 번 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데가 있더라. 돈은 참 많이 벌더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단체로 오면 한 30명 오면 그거 얼마예요? 하룻밤 사이에 버는 돈이 엄청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돈 버니까 머리 쓰기 나름이에요. 한국 사람들 공짜 좋아하지 않나요? 고기 공짜로 다 준다 그러니까 그냥 다 얻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 방법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계획은 그런데 뭐 돈이 있어야지 삼척으로. 자, 어쨌든 4번의 경우는 답은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는데, 일반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얼마든지 등기할 수 있고요. 공유주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공유주분도 처분은 자유로우니까 얼마든지 이전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가압류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주분의 가압류 할 수는 없다요. 왜 그럴까? 합의주분은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해설 잘 나와 있죠. 공유주분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합의주분 이전 등기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 처분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나와 있는데,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공동소유가 몇 가지가 있더라? 공동소유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죠. 이제 공유 합유의 경우 둘 다 이 두 개는 지분이 존재합니다. 지분이 있으면 공유 합유가 되는 것이고 지분이 없으면 총유로 가는데, 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면 공유고 처분할 수 없으면 합유입니다. 이거 본 기억은 나세요? 수업 시간에? 네, 처분할 수 있으면 지분을 등기하실 것. 여긴 합유 지분 등기하지 않고요. 또 처분할 수 있다 보니까 공유 지분도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상속받을 수도 있지만 합의 주문은 이전 등기할 수도 없고 상속받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명의 공유가 있다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데 지분 상속이 원칙이에요.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합유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는 상속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하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등기하라고요? 합유명이 변경 등기하기 때문에 3명이 합유가 있다 1명이 사망하게 되면 2명이 합유로 변경 등기하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고, 2명이 합유가 있다 또 1명이 사망하게 되면 단독 소유라는 합유명인 변경 등기라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24일 때 기출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공유주분은 처분은 자유로우니까 저당권 등기할 수도 있고 처분자 등기에서 압류나 가압류가 다 들어올 수도 있지만 합의주분은 일체 안 됩니다. 다 이게 개념인데, 이거는 뭐 외울 건 아니라 이것만 잡으면 되겠죠. 공유주분은 처분할 수 있고 합의주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 나눠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박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의 공유주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의 경우 등기 효력기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실체적 권리관계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 등기라도 이항기가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말인데, 무효등기 유효의 경우는 일단 교재 보시게 되면 저 뒤에 가서 페이지가 83페이지에 가시면 나와 있는데, 실체적 유효권의 완화 규정에서 밑에 모두 생략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모두 생략등기란 것은 어떤 등기를 의미하더라? 두자가 머리 두자라고 배웠죠?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신축한 주택이 있을 경우에 신축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에서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통해 팔게 되면 일단 보존등기를 갑이 할 것이고 이전등기를 을이 하는 게 과정인데, 이렇게 등기한 게 아니라 바로 을 앞으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 했을 경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보존등기를 빼먹었네요. 그럼 첫 머리를 빼먹은 것을 뭐라고 부르더라? 모두 생략등기라고 부르고, 이전등기에도 을이고 보존등기에도 을이 일치하니까 이 등기는 유효라고 배웠습니다. 배운 기억은 나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간 생략등기의 경우는,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다시 매매계약을 두 번 체결한 경우에
등기는 가백에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갈 등기가 있는데 한 방에 넘어버리게 되면은 중간에 을을 빼먹었네요. 그러면 순차로 등기해도 병이고 직접 와도 병. 일치하니까 이 등기는 유효하다 대법원 판례인데 유효하다는 얘기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금지규정이지만 한 경우도 유효견정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금지규정이지만 한 경우 유효견정 해주는 이런 규정을 뭐라고 불렀어요? 단속 규정에 속하다 보니까 유효견정 해주되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1억 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처벌입니다. 이게 일단 기본 개념인데 그럼 중간생활 등기할 경우에 갑을병 3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합의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 합의가 있으면 유효인가요? 합의가 없으면 유효인가요? 합의가 있으면 유효인가요? 예. 합의가 없으면 유효인가요? 예, 유효죠. 합의가 있어도 유효고 없어도 유효입니다. 합의가 없다 해서 그 등기 무효나 말소 주장할 수는 없다가 판례 입장이고 등기는 과정상 차이가 발생하는데 합의가 있는 경우는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배웠고 합의가 없는 경우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으며 을을 대위에 등기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네요. 어디서? 자, 그 다음에 소심한데 삐졌어. 아, 자, 다 유효견정 해주지만 어디만 무효예요? 허가구역만은 무효죠? 네,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 빈정상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등기원은 허위기자인데 등기원은 허위로 기자한 경우에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이 등기 무효냐 유효냐예요. 이것도 유효하다 인정해 주시 처벌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효등기에 유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무효등기는 말소하는 게 원칙이지만 나중에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유용이라고 부르고 유용한다는 얘기는 일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유효하게 인정이 되면서 피해 있는 이해관계는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용할 수 있는 것은 표제부 등기가 있고 갑구하고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는 유용을 허용하지 않지만 갑구는 유용을 인정을 해준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새로 지은 건물로서 유용할 수는 없고 갑구 유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담보가등기랑 가등기는 갑구로 갈까요? 을구로 갈까요? 담보가등기는 담보가등기 갑구로 갈까요? 을구로 갈까요? 등기 실행하는 장소 담보가등기랑 가등기는 갑구에 실행할까? 을구에 실행할까? 갑구 을구 자신있게 아, 써놓고 물어보는데 왜 자꾸 모르고 있어요? 갑구로 가야죠. 담보가등기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 했는데 돈 안 갖게 되면 소유권을 가져올 목적이니까 갑구로 가야겠죠. 당연히 갑구 유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도 유용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을구로 갈 등기니까 소유권 유용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은 갑구 을구 갑구 유용할 수 있다가 돼야죠. 이게 알고 있냐 모르냐 문제예요. 자꾸 요거만 요거 들어갔다가는 소유권 띵 나왔다가 소유권 안 배웠는데 이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갑구에 갈 등기 유용할 수가 있다가 되기 때문에 민법 공부할 때 증여를 매매로 등기했네요. 이게 바로 뭐예요? 108조 통종의 표시 가장매매. 가장매매는 무효지만 증여제 진정화 증여 의사표시가 있으면 증여로는 유효하다. 그럼 매매로는 무효등기지만 증여를 유효하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무효등기 한 유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도 유용할 수 있단 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유용할 수 있다 없다 기준 요거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표제본 유용할 수 없고 갑구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1번의 경우는 담보가 등기네요. 담보가 등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로 유용하기로 한 경우는 유효하게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럼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이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 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멸실 건물 등기 유용할 수 없으니까 2번 틀린 말이 되고 3번의 경우에 갑소유 미등기 부동 등기기록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을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이다. 이게 뭔가요?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사서 을이 보존 등기했대요. 이게 뭐예요? 모두 생략 등기 무효 유효 유효죠. 틀린 말이고 4번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가 아니라 유효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허가구역은 중간생활 등기는 무조건 무효니까 맞는 말은 1번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긴 한 문제를 가끔 내요. 요 네 가지로. 어려운 규정은 없으니까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서 찾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A는 B에게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B는 C에게 이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과생략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1번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A, B, C 사이에 중과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사업상 유료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효과는 유효인가요? 맞고 두 번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과생략등기를 막기 위한 조치한으로서 시의 등기신청 시 매매계약서에 일정한 관청의 검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요건 이제는 지금은 지금 안 맞는 지문이에요. 지금 밑에 문제예요. 요게 15회 문제죠. 15회는 2004년이거든요. 2004년인데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가 시행이 돼버려요. 그러면 토지허가물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배우셨나요? 중개사법 배울 당시에 토지와 건물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거래신고를 시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럼 거래신고가 2006년 시행이 되어버립니다. 거래신고로 검열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거 2004년도에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이제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 가를 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거래신고로 가름한다. 언제부터? 2006년부터 매매계약은 가름해버립니다. 근데 거래 신고하는 거는 매매 교환 증여는 어떤 것만 거래 신고하라고 배웠어요? 매매만이죠. 그럼 교환도 계약, 증여도 계약이네요. 이런 것들은 법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보다는 지금 이제 알고만 가면 되는 겁니다. 매매만 거래 신고하죠. 그럼 매매 계약은 거래 신고로 가름하기 때문에 이제 검인 받을 필요가 없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A, B, C 3인이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 C는 A에 대하여 직접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직접 합의했나요? 네, 그럼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았고 4번, A와 C 사이에 적합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A로부터 직접 C 앞으로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과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은 합의가 있어도 유효, 없어도 유효, 없다고 해서 그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맞고요. 5번이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경우 C가 A를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A로부터 C 앞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등기 무조건 무효니까 허가를 받아도 중간생략은 무효니까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이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을 이건 보지 마세요. 아니 포기하세요. 중복등기를 하려면 보지 마시라고. 왜냐하면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예규, 그 다음에 등기규칙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9월달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보지 마세요. 못 따라가니까. 중복등기 나오면은 그냥 봐가지고 이상한 거 보면 찍으세요. 그냥. 이거 공부해서 마치긴 쉽질 않고. 왜냐. 대법원 판례는 선등기가 무조건 유효해요. 오케이? 근데 등기규칙 들어오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선등기, 후등기가 있죠. 그럼 선등기 아무것도 없고 후등기에 저당권등기 있을 경우는 후등기가 또 유효로 가요. 선등기 무료로 가고 건물에 관한 대법원 예규에서는 선등기 아무것도 없고 후등기에 저당권이 있을 경우는 저당권 선등기 옮겨적은 다음에 선등기를 유료로 후등기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보니까 말은 해드릴까? 써는 드릴게요. 써. 자,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 예규가 나오게 됩니다. 써는 드릴 테니까 보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대법원 예규에서 세 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판례 입장에서는 동일인명이 떠나서 무조건 선등기 유효입니다. 뭐가 유효라고요?
선정률 유로 가는 것이 요게 대법원 판례 입시 후등이 무조건 무효입니다. 등기규칙은 여기는 토지만 담당을 하고 대법원 여기는 건물만 담당을 해요. 달라요 법이. 그래서 세 개가 헷갈리니까 이 공부에도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이제 제끼시란 얘기인데 안내다 한번 낸 겁니다. 지금에 작년에 등기규칙에 있는 경우는 선등기가 있고 후등기가 있더라. 아무것도 없으면 선등기가 유효해요 무조건. 근데 문제는 선등기에는 소유권만 남아있고 후등기에는 소유권하고 예를 들어 제3자 등기 저당권 등기 같은 게 하나 들어왔다 가정하게 되면 여기는 이관계는 제3자가 있나요? 이때는 선등기를 폐쇄시켜버리고 얘를 유효로 가는 게 이 또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대법원 여기 선등기 후등기 똑같이 아무것도 없을 선등기 유효로 가는데 여기는 건물의 경우는 선등기와 후등기가 있을 경우에 선등기는 소유권만 나와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후등기의 경우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있더라. 이때는 저당권을 요등기를 선등기 용지 이기한 다음에 얘를 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달라야 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세 개 외우기 막상 만만치가 않아요. 다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다 어떤 경우 측이에요? 다 선등기의 유효인데 등기규칙 토지만 담당하고 대부분 여기 건물을 담당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선등기 아무것도 없고 후등기 뭐가 들어왔지요? 오케이? 이때 뭐가 유효? 후등기의 유효라고 인정하는 게 등기규칙이에요. 틀리죠 좀? 대부분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선등기 아무것도 없고 후등기 뭐가 다 들어왔네요. 이걸 일로 옮겨 적은 다음에 선등기를 유효로 후등기 폐쇄하라가 이게 대부분 얘기인데 이거를 외워서 순간 따라가긴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중복등이 나오면은 그냥 이거 외운 분은 외운 대로 푸시면 될 것이고 안 외운 분은 그냥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한 번에 버렸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으니까 풀어넣어 드릴게요. 1번의 경우 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같은 건물에 대하여 중복등기 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이거는 밑에 보자고요. 이 헤더를 잘못된 것 같은데 밑에만 나오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건 뭐에서 정하고 등기규칙은 토지입니다. 토지 여기 써놓은 게 규칙 나와있죠. 규칙은 이건 어디예요? 토지지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법원 여기가 건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럼 1번 질문은 등기규칙이 정하는 게 아니고 뭐가 정해야 돼요? 대법원 예규의 예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등기규칙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대법원 규칙, 등기규칙 똑같은 말 뜻인데 이거는 토지를 담당하는 것이고 예규란 말이 나오는 것은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 1번 질문은 대법원 규칙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규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 헷갈리니까 여기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1번은 잘못된 말이고 건물 담당하는 것은 어떻게 담당하더라? 대법원 예규고 그 다음에 등기규칙이 담당하는 것은 토지입니다. 두 번째 중복등기 기록의 정리는 실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복등기 정리했다고 등기부 하나 없어지는 것뿐인 거지 권리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맞고요. 두 번째 선후 등기기록주의 등기기록에 등기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 후등기기록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고 선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이거네. 토지의 경우는 선등기 아무것도 없고 후등기 뭐가 있으면 후등기를 유로가 선등기를 폐쇄한다. 이렇게 가는 게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토지금. 그 다음에 밑에 중복등기 기록 중 어느 한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 기록에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 없어달라고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맞고. 그 다음에 등기된 토지 일부에 관하여 별개 등기 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 등기를 한 후 중복등기 기록을 정리해야 한다. 하나 없어져야 되니까 일부를 분할해서 하나 없애는 건 당연한 결과가 될 테니까 답은 1번이 답인데 이 중복등기 맞추는 게 만만하진 않아요. 다 헷갈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기본이에요. 자 대법원 판례 어떤 게 원칙이에요? 무조건 선후를 따지지 않아. 무조건 선등기예요. 여기선. 근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것은 토지만 담당할 때는 선등기 아무것도 없죠. 후등기 뭐가 들어와 있네요. 이때 뭐가 원칙? 후등기를 원칙으로 한다가 이게 등기 규칙상 얘기고 건물의 경우는 선등기 아무것도 없고 후등기 뭐가 들어와 있지요? 이때 이 들어온 등기를 선등기 옮겨 적은 다음에 선등기 유로 후등기 폐쇄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순간 등기 규칙인지 얘기가 헷갈리니까 봐서 외울 분을 외우시면 되고 아는 분들은 그냥 제끼시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번 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에서.
그 다음에 9번의 경우 등기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본등기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각하.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말소 등기 가등기 할 수는 없습니다. 각하. 말소 등기 지워지고 없어지는 거죠. 지워지고 없어지는데 가등기 할 수는 없으니까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디귿번이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도 각합니다. 저당권하고 피담보 채권 분리 처분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1번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지분만 보존등기 할 수 없으니까 각하당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각합니다. 5번은 넘어가서 예상문제 여기도 하나씩 건너가겠습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1번이 소유자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등기 언제나 부기등기고 두 번째 전 전세권 설정등기도 언제나 부기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전환권 등기도 부기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이거 주등기가 되겠죠. 하지만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등기가 가능한 것은 소유권 보존등기 가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공유주만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는 지금만 전세권 등기할 수는 없죠. 지분이라만 나오면 빨리 스쳐갈 것이 부동산 일부란 말 떠올라야 돼요. 같이 봤던 것이 있으니까 부동산 일부란 말은 뭘 이해하더라? 방한칸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일부란 말은 방한칸 이해하시는데 방한칸에 대해서 사용수익화라고 용역물권하고 임차권 등기할 수는 있더라. 요 두 가지만 가능하고 나머지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저당권 등은 1차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을까? 요거만 가능한 거예요. 예외 없어요. 그럼 부동산 일부 가압류할 수 부동산 일부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수 일치 안 되는 겁니다. 뭐만 가능하대요? 용익물권은 임차권만 가능하더라. 요거 외웠으면 요 반대 개념이 공유지분. 공유지분의 경우는 정반대다 보니까 여기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 외울 것이 방한칸 세줄 수 있어요? 예,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다와 지분은 정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2번 지문에 일부 공유지분의 전세권 등기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은 농지에 들어갈 수 있느냐요. 농지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배웠죠? 안 배웠어요? 농지에 못하는 것은 전세권이고 지상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옛날에 설명드린 게 어디 가면 있느냐. 페이지 145페이지 가면 써 있어요. 아 뒤에 가면 또 배울 거예요. 가볍게 보죠. 145페이지 가니까 지상권 객체 설명드리면서 1필 토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고 공유주분은 안 됩니다. 지상권 이중도 이중은 지상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설명드리면서 쓰시라고 두 개 쓴 게 있을 겁니다. 농지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으며 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상권 등기할 수 있다. 그 두 개를 써놓으십시오. 한 게 있었는데 써 있나요? 네, 전부 써드렸어요. 그때 농지에 지상권 등기할 수 있고 건물이 있다 할지 지상권 등기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해서 써드린 게 있으니까 농지에 못하는 건 전세권만 등기 못합니다. 설명드린 게 있을 테니까 3번은 가능한 등기고 4번은 뒤에 가면 또 배워요. 등기법은 앞뒤로 걸쳐 나오기 때문에 두 번씩 나옵니다. 등기법은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농지에 못하는 전세권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등기 등기할 수 없으니까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농지에 지상권밖에 등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쉬운 거니까 넘어가서 5번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이게 원칙이고, 두 번째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증 같은 구에 한 등기 상호관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 한 등기 상호관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맞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 곳 상황에 대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에 한다.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의 대접, 그렇게 요지라 했습니다. 대지권 등기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니까 순위번호가 접수번호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4번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관의 순위는 그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맞고 세 번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란 때에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대접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6번의 경우 등기 효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등기 효력은 페이지 84페이지 가게 되면 6가지 효력이 존재합니다. 6가지 일단 큰 제목 보게 되면 권리 변동적 효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찾았어요? 권리 변동 다른 말로 물권 변동 효과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대항적 효력이 발생할 것이며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 권리 수정력이란 것이 있으며 점유적 효력이 있고 후등기 저지력이란 것이 있더라. 요게 본등기 6가지 효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물어본 게 요 문제예요. 지금은 다시 문제 들어와서 펴놓고 보세요. 그냥 1번에 등기에는 물권 변동 효력이 있다 맞았나요?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에는 등기 대항적 효력이 있다 맞았고 세 번째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미치니까 당사자이건 제3자 다미침으로 맞는 말이고 1번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없다. 점유적 효력이 있었나요? 네. 그럼 1번 틀린 말이고 2번 등기에는 공신력이 부정된다. 맞았네요. 네. 그 다음에 등기에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없다. 있으니까 1번 비읍번을 뺀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 미음번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그 여섯 가지로 물어본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7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8번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이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맞았어요? 맞고 두 번째 등기의 추정력은 갑구 을구의 상항란 등기에만 인정되지 않으나 표제부 등기에는 인정된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력 권리 등기만 추정력 인정해주는 것이고 표제부는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표제부는 왜 추정력 인정하지 않을까?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추정력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 있다고 표제부는 확정력이 있지 추정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표제부에 물기지 않아요. 표제부의 기재사항은 부동산 표시죠? 토지는 토지의 소재, 중산동, 집어는 50번지, 지목은 1000, 면적 100이라고 나왔다 가정을 하고 갑구에 A라는 자가 등기되어 있고 저당권이 채권액이 1억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 이제 알 수 있는 건, 느낄 수 있는 것은 표지부상에서 소재, 집원, 지목 면적 나왔나요? 그럼 이런 부동산이 있다요. 있는데 갑구에 누가 등기되어 있어요? A 등기되어 있죠? A는 주인이다. 아니면 주인일 것이다. 여긴 일 것이다. 이다가 아니라 저당권 1억 등기되어 있나요? 그럼 융자 1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추정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부동산이 있을 것이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표제부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한 해 부동산을 확정을 해줘야 되니 확정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긴 확정력이 있는 거지 추정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추정력은 어디만 인정하느냐? 갚고 올 권리만 인정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A가 주인이라고 확정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왜 확정지면 안 되느냐? A가 확정되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B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주인이래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확정되어버리면은. 그러니까 A가 주인일 것이 추정을 했는데 갑자기 B가 나타나서 내가 주인이래요. 네가 주인을 입증해봐. 그러니까 나는 경락받은 자이고 대금 완납했으니 내가 주인이라고 증명을 해버립니다. 그럼 얘가 주인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추정된 거에 대해서 반대 증거를 입증을 통해 깨볼 수 있기 때문에 갑골고는 추정하는 것뿐인지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자 표제본 확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표제본 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반대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상속이나 포괄적 유증의 경우 등기하여야 물권 면동 효력이 생긴다. 다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 등기가 격리된 후에는 후등기를 유효로 한다. 이건 뭐예요? 건물이죠? 후등기에 다른 게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옮겨 적은 다음에 선등기를 유효로 하는 후등기를 유효로 하는 게 아닙니다. 후등기 유효로 하는 건 토지예요. 토지. 오케이? 그래서 4번 질문도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 소멸은 등기하여야 물권 면동 효력이 생긴다. 틀렸습니다. 해설이 밑에 보시면 써 있을 겁니다. 선등기에 옮겨 적은 다음에 선등기를 유효로 간다. 그래서 건물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럼 토지와 건물 다르죠? 근데 이거 지금 문제만을 집어넣은 것이고 우리 중개사 문제 중복등기 문제가 다 한 번 나왔어 지금까지 작년에.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나오면은 공부해 놓으시면 맞출 수 있고 근데 모르면 틀리는데 여기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중복등기가. 그래서 가능한 한 중복등기 문제는 어떻게 하셔라 그냥 찍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한 문제 나오면 나올까 거의 말까 한 부분이니까. 근데 넘어가서 이제 8번의 경우는 생략하고요. 9번의 경우도 생략하고 10번도 풀어보세요. 이것도 뭐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풀어드릴까? 아 이거 풀어보세요. 그냥 날짜 보관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그거 따지면 끝이 없으니까 한번 풀어보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서 11번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법률이 일본법이 있었어요? 특별법이 있었어요? 법률의 강도가 일반법, 특별법 어떤 게 더 셀까? 특별법이 훨씬 세겠죠? 그럼 추정 더 강하게 미치는 거지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인정해주므로 1번 틀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신청 시에 등기 원인은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원인, 절차, 권리 중에 다 미쳐요. 그래서 유역집 보시게 되면 84페이지에 거의 펴놨죠. 추정력의 내용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네 개가 참 중요한데 등기가 있을 때에는 추정 내용에서 있을 때에는 이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실행한 등기라고 추정을 해주더라. 그 절차도 추정을 인정 해준다는 얘기고 니은번의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저당권 존재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하더라. 권리까지 추정해준다는 얘기며 세 번째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원인도 미친다 하여 그 세 개가 참 중요한 말이고 네 번째는 당사자 미쳐요? 예, 제3자 미치나요? 다음에 치기 때문에 다시 문제 들어와서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미친다가 돼야 되니까 틀린 말이고 세 번째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이게 뭔가요? 중간생략 등기죠? 유효 무효. 유효니까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 표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분가요? 그럼 추정력 인정하지 않으니까 틀린 말이고 권리 등기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동일인 명의 보존등기의 경우 선등기 용지만 추정력이 있고 후등기 추정력이 없다. 맞는 말은 5번입니다. 동일인 명의 어떤 건 유효하더라. 선등기 추정력 인정해 주고 후등기 인정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 되어서 틀린 것은 1, 2, 3, 4 틀렸네요. 그 다음에 12번은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이건 좀, 좀 본인의 의사가 좀 개입된 문제인데, 1번에 소지와 지번에 다르더라도 실체 관계가 일치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학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소지와 지번 다르면은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치우신 문제인데, 그리고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페이지가 82페이지에 객체 불일치에서 하단부에 보면 나온 게 있을 겁니다. 토지의 경우 소재, 지번, 지번 면적 등이 다르면 동일성이 부정되어 무효이나 동일성 인정이 되면은 유효한 등기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다 해요. 밑에 그래서 판례가 따라 나온 것이 등기된 부동산과 실제 부동산과 표시에 다소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해당 등기가 실제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동일성 동그라미 유사성 동그라미 인정되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판례 입장인데, 이 지문 만든 것은 소재 지문 놓고 만든 겁니다. 원칙 소재 지문 다르면은 그 등기는 무효지만 실체와 부합하는 경우 이 등기 유효하다. 그럼 1번 지문도 맞는 말로 볼 수 있겠네요. 아니 실체와 부합한다 말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실체와 다르면은 무효가 되겠지만 일치한다고 나왔으니 유효하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불일치한단 말이 나오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만, 밑에 보는 해설 보니까 부동산 표시의 일치의 소재 지번이 다르면 그 등기가 실체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등기가 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실체와 다르면 무효가 되겠지만 문제는 1번 지문은 일치한다고 나왔으니까 유효하다 맞는 말로 봅니다. 이것도 두 번째, 부동산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으나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다. 둘 다 등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을의 토지의 감명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가등기라는 게 추정적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국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 주위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등기는 추정적 인정되는 경우에 등기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추정력에 대해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는 자, 주장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말은 5번도 맞고, 답은 1번, 5번 두 개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죠. 몇 개만 더 풀고 끝낼게요. 요 장까지만. 등기에 관하여 타당한 것은 1번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여 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행하여지는 등기가 바로 멸실등기이다. 멸실등기라는 등기는 범위가 전부인가요 일부인가요? 전부죠.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무슨 등기 하나요? 변경 등기하니까 1번 틀린 말이고, 2번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 한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이다. 실체와 일치하든 불일치하든 무조건 무효 등기 두 개 있다 그랬습니다. 뭐하고 뭐 관할이 받는 등기와 또 하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무조건 무효니까 이번 무효다 맞고, 세 번째 부동산 중간생략 등기는 학설상 인정되는 것이 다수설이고 부정하는 것이 소수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소수설 입장에 따라 중간생략 등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틀렸네요. 판례 인정하는 입장이니까 잘못됐고, 그 다음에 4번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 읍면, 동리 등기 못하는 게 원칙이니까 김해시까지만 등기하는 겁니다. 읍면 등기 안 돼요. 이건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판례에 의하면 무권대리인이란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틀렸네요. 실체와 부합하는 한 유효고 무효 등기 몇 개 있다고 배웠나요? 무효 등기 두 개,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무효로 취급하니까 무권대리 등기를 할지라도 실체와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를 인정을 합니다.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16번. 다음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등기라 함은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를 말한다. 등기신청은 어디다 하나요? 등기소에 하죠. 등기관이 처리하다 보니까 공법상 행위지 사법상 행위가 아니니까 1번은 틀린 말이고, 2번 부동산의 가장매매에 기한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가장매매한 사실을 모르고
이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된다. 이는 공시농원측에 의한 보호이다. 108조 가정매매를 통해서 제3자 보호해줘요? 해주죠? 총칙 처음부터 끝까지 제3자 보호되는 거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4개. 108, 107, 108, 109, 110만 보호가 됩니다. 이 제3자 보호되는 것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 것이냐? 제3자 보호규정 때문에 보호되는 거 이거 물어보는 게 지금 문제가. 제3자 보호규정 때문에 보호되는 것 뿐인 거지 공신의 원칙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질문 틀린 말이고. 세 번째,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 등기 기록을 두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토지 및 건물의 1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구로 되어 있다. 하나 빠져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겠죠. 틀린 말이고. 4번의 경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맞는 말은 4번입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 정해놓은 것이 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직권등기하고 명령. 그 두 개를 제외하고는 원칙은 당사자 신청과 촉탁의 원칙이니까 4번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법 제29조 3호 내지 11호의 절차에 의하여 실행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여도 당연무효이다. 각하사회가 총 몇 개 있다고 배웠나요? 29조가 총 11가지가 있더라. 몇 개 있다고? 11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121페이지 가보세요. 121페이지 맨 꼭대기 가니까 121페이지에 각하사유가 총 11가지가 있는데 등기해서 안 될 각하사 실행이 돼버린 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맨 꼭대기 121페이지 121 121페이지 오른쪽 면이에요. 29조 1호와 2호가 실행이 된 경우는 당연무효 등기이고 직권말소하고 이의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3호 이하 사유 11호까지는 실행할 수 없는 사유는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절대무효 등기 아니고 직권말소하지 못하고 이의 신청 제기할 수 없다. 그럼 3호 이하 사유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얘기가 되므로 5번 질문 잘못된 말입니다. 무효 등기 몇 개밖에 없대요? 두 개. 뭐하고 뭐?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두 개만 무효로 취급하는 것이 나머지 전부 다 유효 등기로 인정하다 보니까 5번 질문도 잘못된 말입니다. 옳은 거는 4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7번 등기의 유효권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은 갑의 A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네요. 틀린 말이고. 두 번째, 갑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도 소멸한다. 틀렸네요. 등기를 잘못 말소한 경우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잘못 주었다 할지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례 입장이므로 틀린 말이고. 세 번째,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등기 효력에 관하여는 대항요건을 취하고 대항요건주의가 아니라 성립요건주의죠. 틀린 말이고 대항요건주의는 민법이 추구하는 겁니다. 저 1번 애들이. 그 다음에 4번이 갑의 A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한 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동의가 없다는 얘기는 3자간 아직 합의가 없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틀린 말이고. 매수인이 등기부의 기록을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5번이 맞는 말이고 다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부는 원칙적으로 한동 건물에 대하여 1등기 기록을 사용하지만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맞는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 일반적인 건물 등기부는 몇 장인가요? 토지나 건물 등기부는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 등기 아까 구성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겠죠? 그 하나의 필지이건 또는 한동 건물이건 등기부의 구성은 1등기가 표제부 한 장, 갑구 한 장, 을구 한 장, 여기 둘이 1등기 일부동산 1등기란 제도입니다. 여기 일반적인 건물과 토지 개념인데 오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1동, 501동, 510일 경우에 이 500으로 등기를 보게 되면 총 석장이 아니라 넉장이에요. 한동 건물 전체에 표제부를 두고 500으로 전용 부분에 대해서 표제부, 갑구, 그리고 총 넉장을 1등기로 봅니다. 이럴 경우에 이 한동 건물 전체 표제부는 500으로만 가진 거예요? 한동 전체가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죠? 그럼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일용률을 따로 두고 구분한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두다 보니 총 몇 장이? 넉 장 1등기로 구성하다 보니까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일용률 둔다. 맞았나요? 요구를 미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 기록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아파트 같은 거, 토지와 건물 두 가지 분리 처분을 섞여 묶어놔버렸기 때문에 아파트 건물만 따로 팔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등기관은 등기신청 정보에 기록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심사권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다 보니까 실제로 심사 못하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화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 면동 효력이 생긴다. 법률 규정은 등기할 필요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말은 4번입니다. 이거 쉬워, 답은 쉬웠던 문제고요. 법률 규정 등기할 필요 없고 왜 등기해요? 처분하려고 등기하는 거지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건 아니니까 4번이 틀린 말이고 5번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토지등기기록 요건 아파트 대지란 얘기예요. 이 대지권을 객체로 하는 저당권에 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아파트 토지와 건물 분리처분할 수 없다 보니까 토지만 건물만 따로 떼 팔아먹는다거나 저당권 등기 실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맞고 틀린 것은 4번 답은 쉬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등기기관과 설비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다음 주에 지금 100페이지부터 해서 얼마까지 남았느냐? 그것이 200페이지니까 150페이지 풀어보세요. 150페이지까지 그래야 대충 맞아요 진도가. 아, 148페이지까지. 예, 그러면 딱 반쯤 맞겠네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는 건 있어서 좀 양해 좀 구할게요. 다 못 풀어도 되니까 양해를 구한다고요. 못 푸는 건 여러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다가 모르시면 가져오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 2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